나목 75. 오늘은 아빠가 훈이하고 재미나게 놀아주지, 뭐든지 해주지. 남편은 계속해서 칭얼대는 훈이를 용케도 계속해서 좋은 말로 달래고 있었다. 나는 덤덤히 그의 자제를 지켜보다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침 식사는 너무 조용하고 좀 맛없게 진행되었다. 남편이 어떻게 타일렀는지 아이들은 시무룩해 있을 뿐 보채지는 않았다. 나는 새로 맞춘 코바이트 블루의 실크 코트를 걸치고 은행나무 밑에서 잠시 서성댔다. 내 의상이 은행나무의 노란 빛과 그지없이 화사한 조화를 이룬 데 나는 만족했다. 고가가 즐비하던 어떤 골목은 대부분 양옥으로 개조되어 밝고 깨끗했다. 같이 갈까봐 문득 남편이 겸연 잡은 듯이 내 옆을 따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적당히 잘 달랬어. 우리 아이들이야 나 닮아서 다 유순하니까. 될수록 혼자이고 싶었으나 나는 지금 그를 뿌리칠 수 있을 만큼 무지지 못하다. 하루쯤 아이들 좀 보시면 어때서? 나도 그분의 그림이 보고 싶군. 그분이에요? 당신이 오늘은 좀 더 예뻐 보이는군. 달갑게 에스코트하고 싶게 말이야. 고맙군요. S에 간 화랑은 3층이었다. 숨차게 계단을 오르자마자 화랑 입구였고 나는 미처 화랑을 들어서기도 전에 입구를 통해 한 굴의 커다란 나무를 보았다. 나무 좌우에 걸린 그림들을 제쳐놓고 빨려들듯이 곧장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나무 옆에 두 여인이, 아이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한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지난 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슬이 바람에 떠는 나무.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무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이 향기가 애달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무에게는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의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나는 호련이 오키도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부르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목 곁에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낸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나무와 여인. 그 그림은 벌써 한 외국인의 소장으로 돼 있었다. 나는 S회관에 나와 잠깐 망연했다. 오랜 여행 끝에 낯선 역에 내린 듯한 피곤인지 절망인지 모를 망연함. 그런 망연함에서 남편이 나를 구했다. 어디서 차라도 한잔하고 쉬었다 갈까? 저기가 어때요? 나는 턱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덕수궁을 가리켰다. 덕수궁 속에 은행의 낙엽은 한층 더 찬란했다. 우리는 은행나무 밑 벤치에 앉아서 황금빛 세례의 몸을 맡겼다. 아이들이 뛰고 연인들이 거닐고 퇴색한 잔디에 쏟아지는 가을의 양광은 차라리 봄보다 따스다. 아이들을 데려올 걸.